안녕하세요, 금샵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저는 안 쉽니다. 가끔 뭐 집에서 쉬어봤자 할 일도 없고, 네,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쉬고 싶을 때 씁니다. 아침은 뭐 항상 맨날 늘 그래왔듯이 저는 커피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요. 뉴욕 스타일이기 때문에 맨하튼 네, 오늘 오전에 손님이 케이스 교체하러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케이스를 예전에 제가 작은 공지 하나 해드렸죠. 네, 그 손님 오시면 케이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 그러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실 건데, 근데 제가 안 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죠? 제가 사온 거는 하죠. 어쨌든 사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케이스 보고. 예. 이거 그냥 교체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게 메인보드가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네네네네. 이거는 8300쯤 꼽혀있는데, 네, 메인보드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있기는 있는데, 970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뭐가 불편하세요? 램을 좀 추가하고 싶어서 지금 8기가인데, 네, 16기가나 좀. 저희가 근데 램도 없어요, 지금. 아, 램도 DDR3가 없어요. DDR3 램도 없고. 아, 근데 네, 케이스는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이거. 네. 아크250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오는 거, 이거.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뭐가? 저 오버시만 하거든요, 와이프랑. 네, 네. 집에 컴퓨터가 두 대인데, 이거 와이프가 집 주시고 하는 건데, 이게 윈도우 10에 제가 깔았거든요. 처음에 프레임이 안 나와서 다시 키면 프레임이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프레임이 30프레임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다시 키면 이제 정상 프레임이 나와요. 그거는 그래픽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 한 거? 제가 뭐 지금 점검해 본 건 아닌데, 네, 프레임이 그렇게 나오는 거면 항상 그래요, 항상? 매번? 네. 근데 껐다 키면 정상. 껐다 키면? 네. 처음에 켰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처음에 키면 안 되는데 두 번 키면 무조건 돼요. 키웠네? 키웠네. 669에? 네. 집에 1050. 네. 이게 지금 12년도 제품이거든요? 한 6년도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그래픽카드가 불량이지 않을까. 거의 생각에는 이게 아마 그래픽카드 문제일 거예요. 네.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거면, 처음에 안 나오는 거면, 네, 파워 이게 상태가 이게 오래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상 없다고 하면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네, 파워는 얼마씩이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파워는 FSP 파워 쓰는데, 그게 한 5만 얼마 정도 해요. 네. 만약에 하시면 파워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래픽 카드를 바꾸시고 이것도 바꾸시라는 얘기지. 이것만 바꾸실 거면 아예 바꾸지는 마시고 그래픽 카드를 바꾸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프레임 드랍이 심한 거라면 그래픽 카드도 바꾸면 되고 요것도 바꾸면 요거는 웬만하면 고장이 잘 안 나니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이즈는 딱 요만해요. 어우 좋네. 써멀도 다시 받아드릴게요. 아, 네. 가도 써멀이 보면은 없죠? 네. 오래됐으니까. 이게 원래 제가 4300 쓰다가 8300으로 바꾼 거예요. 8300이요? 네. 이제 4300 쓸 때 쓰던 메인보드여서 7800 쓰는. 근데 보드를 바꾸지 마시고 램을 차라리 8기가짜리 두 개를 꼽으세요. 이게 최대가 8기가까지 보드가요? A 메인보드가요. 그럴리가. 16기가까지 되실 텐데 아무리 옛날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970 아니에요? 이 880 880? 880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런가?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8기가까지 밖에 안.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옛날 거라고 하더라도 16기가까지 되실 텐데? 네, 그러면 차라리 보드를 안 바꾸고 랩을 8기가짜리 두 개 꼽을 텐데 그게 안 되죠. 아니시면 어차피 오버워치만 하시는 거라면 네. 그냥 저거만 하세요. 저거 그래픽카드만 1050이나 1050Ti로 바꾸시면 성능 잘 나와요. 8300이 워낙 좋아서. 그쵸. 근데 네. 제가 1050 꼽아봤는데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돼요. 아,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바이오스. 근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조금 위험해서 저희도 예. 잘 안 해요. 이게 메인보드가 크게 비쌌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괜히 업데이트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위험하긴 해요. 예. 그러자니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면 차라리 새 거 뽑는 게 낫겠다 생각이 어차피 1050이나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 하셨다가 네. 뭐 어차피 그건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새 거로 바꾸시더라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고민이 많아요. 지금 컴퓨터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나 할지 네, 할지 아니면 그냥 SSD 가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퉁치는 거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사세요. 네, 잘 사세요. 네.